안녕하세요. 집바구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집은 부천 상동에 있는 신축 도시형 아파트입니다. 1호선 중동역이 가장 가까운 역으로 도보로는 대략 5분 내외 정도의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이었어요. 다양한 버스 노선이 있는 메인 도로로의 접근도 용이하기 때문에 대중교통 면에서 어떤 곳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역 주변에는 백화점부터 대형마트, 쇼핑몰 등 다양한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어 부천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지역이라고 하네요. 또한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역시 반경 3km 내에 위치하고 있어 학생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좀 더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았으며 학생이 없는 가정이라도 향후 매매시 가치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였어요. 11층 건물에 총 20세대로 이루어져 있어 건물 규모와는 다르게 여유로움이 느껴지는 곳이었어요. 한층에 단 2세대만 존재하기 때문에 복잡한 느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방 3개 욕실 2개의 대칭형 구조였으며 일부 세대는 커다란 테라스가 있어 테라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충분한 만족감을 느끼실 거예요. 현관문을 들어오면 넓은 전실이 보입니다. 전세대가 남향을 바라보고 있는 만큼 밝은 거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바닥재는 습기나 충격에 비교적 강한 강마루가 시공되어 있어 층간소음을 어느 정도 줄여주는 것은 물론 오랜 기간이 지나더라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네요. 다만 아쉬운 점은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의 부재였는데요. 하지만 워낙 큰 평형대에 속하는 만큼 스탠드형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이 냉방 효율 면에서는 더욱 알맞은 것 같았어요. 우선 가장 편리한 동선으로 많이 적용되고 있는 D급자형 구조였으며 한층에 2세대가 있는 만큼 환기와 채광에 많은 도움이 되는 주방창도 있었어요. 싱크 대상판에는 메인으로 사용될 3구 인덕션이 있었는데요. 특이할 만한 점은 아일랜드 식탁 부분에 1구 인덕션이 추가로 빌트인 되어 있어요. 냉장고 자리가 한 개뿐이라 조금은 실망을 할 수도 있었는데 미처 발견하지 못한 옵션이 선물같이 있었어요. 바로 스탠드형 김치 냉장고였는데요. 이는 모든 세대의 기본으로 제공하는 옵션이라고 하니 만족스럽지 않을 수 없었어요. 자리도 적절한 곳에 배치되어 있기에 사용성도 편리할 듯 했어요. 안방도 넓고 크게 시공되어 있어요. 본적으로 넓은 공간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별도의 드레스룸이 마련되어 있어 경우에 따라서 장롱을 배치하지 않고 더욱 넓게 사용할 수 있을 듯하며 시스템 옷장과 파우더룸에 화장대가 마련되어 있어 추후 구입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나 비용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줄 듯했어요. 가장 핵심적인 옵션 중에 하나는 바로 스타일러였는데요. 모든 계약 세대에 제공된다고 하니 항상 구입에 대한 고려는 하지만 막상 구입하지 못하는 가전에 대한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드레스룸에도 별도의 창문이 있는 것 역시 먼지가 많고 환기가 어려운 장소에 알맞은 요소라고 생각했어요. 화장대도 예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파우더룸 옆엔 부부 욕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부부 욕실은 결코 작지 않으며 부부가 사용하기에 충분한 평수로 되어 있습니다. 거실에 있는 공용 욕실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평수가 아주 좋습니다. 중간 방은 다용도실과 연결되어 있어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였으며 창문에 채광 역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으며 큼직한 창문 덕분인지 환기도 원활하게 이루어지더라고요. 아이들의 공부방이나 침실로 이용하기에도 가구의 배치에 전혀 어려움이 없는 정도였어요. 모든 벽지는 방염 기능과 불연성 소재라고 하니 향후 관리는 물론이고 혹시 모른 화재 시에도 좀 더 안전한 점이 될 것 같았어요. 마침 줄자를 가져가서 직접 실측을 해본 결과 상당히 여유로운 공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메인 욕실에는 메인 샤워기와 코너 선반, 그리고 수건이나 욕실 용품을 수납할 수 있는 수납장까지 있어 이용하는데 별다른 불편함을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작은 방도 다용도실과 연결되어 있어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였으며
중간 방처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용도실 안쪽에 보일러실도 있습니다. 럭셔리하게 꾸며져 있는 외부 테라스 아름다운 조경이 설치되어 있고 최고급 돌들이 바닥에 그리고 상당히 넓은 사이즈로 나온 테라스라 다양한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외부 테라스입니다. 전 세대 중 딱 2세만 이런 테라스가 준비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미리 테라스 세대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답니다. 이런 세대는 빠르게 분양이 완료되더라고요. 3단 슬라이딩 중문은 이제 어느 곳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옵션이기는 하지만 망인 유리가 적용되어 파손에도 좀 더 안전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고급 자재를 사용하여 부드럽게 여닫히는 점도 마음에 들었어요. 3칸을 확보하고 있는 신발장과 무난한 크기의 전실은 4인 내외의 가족이 거주하면서 함께 드나들기에 좁지 않은 공간이었어요. 일괄 소등 스위치도 마련되어 있었으며 한 번에 모든 조명을 점등 소등할 수 있어 이제는 대부분의 현장들이 빠짐없이 적용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동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